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수틀 브로치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이건 거의 2cm 정도의 지름의 작은 수틀입니다. 수틀, 앞판, 뒷판, 나사, 볼트 두 개가 구성물입니다. 이 수틀은 크기가 다른 몇 개를 제 블로그에서 벼룩 판매 중입니다. 한국에서 구입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직구로 구입했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에 미쳐서 매일 검색하고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브로치에 꽃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우니 저는 색감으로 예쁘게 만들어 보려 합니다. 도안은 본인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도 눈 감고 그려보았습니다. 실은 작업하고 남은 실들을 이용했습니다. 하나에서 두 가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들 한 가닥을 이용하라고 하면 동영상을 꺼버리시는데 한 가닥으로 작업하면 마음을 내려놓고 꼼꼼하게 채우게 되고 수도 예뻐지고 은근 빨리 채워집니다. 수 놓는 각도를 조금씩 달리 해야 예쁩니다. 각도의 선정도 의식의 흐름에 따라 해줍니다. 원단은 동대문 원단 상가를 돌아다니다가 짜투리 원단을 저렴하게 팔길래 사놓은 것이라서 어디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대문 원단 상가는 저에게 롯데월드와 같습니다. 저는 백화점 갈래, 동대문 갈래 라고 물으면 당연히 백화점입니다. 남은 실을 소비할 때 은근 희열이 느껴집니다. 왠지 재활용을 한 것 같고 왠지 아껴 쓰고 살림 잘하는 알뜰살뜰한 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취미에 현질 심하게 하는 아줌마입니다. 김남편은 요즘 잔소리를 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택배 박스로 노후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색의 선택도 의식의 흐름대로 해도 됩니다. 자수는 뭘 해도 예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색으로 채우는 자수는 지름 3cm 이하의 브로치에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눈에는 3cm 이상의 이런 색 작업은 색종이 붙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자수는 쉬운 편이니 영상을 보시기 지루하신 분들을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퇴근 후 씻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자수를 하거나 영상을 편집합니다. 보통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작업을 합니다. 저는 본업의 일도 재미있고 자수 일도 재밌습니다. 영상 편집도 아직까지는 재밌습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 아직까진 일주일에 한 개 올리기가 빠듯합니다. 저는 무엇인가 하나에 꽂히면 너무 심취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비싼 거에 꽂히면 큰일 납니다. DMC 하나에 600원인 걸 감사하게 느낍니다. 15년 전에는 다이모라는 라벨기에 꽂혀서 빈티지 라벨기를 모으느라 재산을 탕진할 뻔했습니다. 농담입니다. 예전 신디 더 퍼키라는 잡지에도 제 라벨기로 만든 작품들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인라인에 미쳐서 슬라롬을 주구장창 했습니다. 덕분에 살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지금은 자수와 화초 키우기에 빠져 있는데 살이 쪘습니다. 저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보도블럭에 핀 린들레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자수로 꽃 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격이 여자여자 하진 않습니다.
알가닥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김남편은 자수를 하는 여인을 부인으로 둔 죄로 집에서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실감고, 실감기 또는 실감기. 가끔은 불쌍해서 실감기를 조금만 시킵니다. 자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스티치는 세팅 스티치입니다. 모두 세팅 스티치로 채웠습니다. 너무 빨리 말한 듯합니다. 브로치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둘레를 2에서 3cm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리저리 꿰매서 원단을 오므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김없이 조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정없이 꿰매주시면 됩니다. 모공본드를 발라 수틀에 부착합니다. 모공본드로 뒷판도 부착해줍니다. 나사를 넣고 볼트를 조여줍니다. 나사가 평행이 아닙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저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풀칠해버렸습니다. 반품이 안됩니다. 브로치 금속핀을 부착하기 위해 글루건을 준비해서 쏘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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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쏘아줍니다. 아니, 쏟아집니다. 아, 뜨거워. 저렇게 안 이쁘게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쁘게 쏘아주세요. 금속핀을 부착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다닐 수틀 브루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큰 몸을 시선 분산을 위해 브로치를 자주 하고 다니는데 수틀 브로치는 2cm 이상은 무거워서 앞으로 기울어지니 2cm 이상의 수틀 악세사리는 키체인으로 만들거나 가방에 부착하는 악세사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다음 영상 제작에 양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니스였습니다. 오늘의 영어 Thanks for watching my video.